제주 신화 테마파크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캐릭터 뮤지컬 쇼 푸드스토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윙크, 핑크, 마카롱, 파리, 베이글, 옐로우, 레드, 관숭나, 리스터, 정근베어, 요요캣, 오스카, 아치, 호피, 마리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신화, 신화 푸드리아입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가 요리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레스토랑 신화 푸드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싸아싸 신선한 야채 얼떡 싱싱한 생선 쫄깃쫄깃 육즙 가득 맛있는 고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빨리 여기로 모이세요. 야채 줄기춤을 춘다.
잠깐만요. 윙클,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무슨 방법이 있겠지. 힘내. 알았지?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셰프 윙클이 오늘 여러분께 선보인 애피타이저 요리는 2018 신화푸드리아 요리축제에서 올해의 요리로 내놓을 소시지 요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지금 윙클이 요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새로운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배고파요. 자, 그럼 제가 먼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메롱 마카롱. 메롱 마카롱? 네, 메롱 마카롱. 아몬드 가루 1g, 달걀 흰자 6,000g, 슈가 파우더 1,000g, 설탕 한 봉지, 생크림 400ml, 화이트 초코에 0.0001g, 메롱 10스푼. 네? 메롱 10스푼? 땡! 메롱! 메롱 마카롱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매운맛을 좋아하잖아요. 매운 파니니 어때요? 매운 파니니? 매운 파니니? 일단 250g 설탕 소금 5g 올리브유 2큰술 따뜻한 물 75ml 밀가루 약간 올리브유 약간 고춧가루 한 가마구 핑거푸드는 어때요? 핑거푸드? 네! 거리에 흘린 음식이나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을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핑거푸드! 맞아! 핑거푸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아래 주소로 찾아오세요. 로터리 파크 주인? 윙클, 우리 맛있는 레시피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거야. 어때? 그래, 좋아. 우리 모험을 떠나자.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모험을 떠나요. 같이 가실 거죠? 네? 출발! 로터리 파크
핑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찾아온 이유는 매년 시마푸드리아에서 요리 축제를 하는데 올해의 요리 레시피를 정하지 못해 축제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My name is this. 네? 레시피? 공짜? 야! 요즘 공짜가 어딨냐? 뭐가 있어야 하는 거야? 야, 디스터! 넌 좀 빠져있어. 윙클, 핑클.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어때요? 아직 반숙이지만. 야, 반숙! 조용히 해봐! 레시피라! 요요케!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주워먹거나 훔쳐먹은 것 중에 뭐라고? 아니 그동안 다녀본 고급 레스토랑 중에 제일 맛있게 드신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글쎄 기억을 해봐야겠는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생선가게에서 훔쳐먹은 고등어지. 뭐? We'll be right back.
그리고 나의 친구들 하치, 포피. 안녕. 난 윙크야, 요리사고 나의 친구 핑클. 안녕. 그런데 여긴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얘기하자면 길어. 어쩌고저쩌고. 레시피? 전설의 오아시스에 가면 오아시스 요정이 알려주지 않을까? 전설의 오아시스? 안 돼! 마법에 걸려서 오아시스가 얼어있거든. 그래서 요정도 얼음 속에 갇혀있고 우리도 물을 못 마셔. 마법? 요정? 마법! 마녀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데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어. 그리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우리 모두 다 얼음 속에 갇히게 돼! 우리 모두 다? 윙크!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자, 우리 모두 전설의 오아시스로 가자! 전설의 오아시스로? 그래! 지금 당장 오아시스 요정을 구해야지! 마녀를 만나러 가자!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가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더 크게! 자! 전설의 오아시스에 마녀를 만나러 가자! 드리아 셰프 윙클이다. 셰프? 윙클? 윙클 이름이 웃기네. 윙클. 마녀, 장난치지 말고 수수께끼를 내라. 뭐? 수수께끼를 내라고? 수백 년 동안 어느 누구도 맞추지 못한 그 수수께끼를 네가 맞추겠다고? 용기가 대단하구나. 그래, 어디 맞춰보렴.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너희 모두 저 오아시스 요정처럼 여름 속에 갇힌다는 걸 잊지 마라. 세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 땡! 자, 두 번의 기회가 있다. 우정! 이제 마지막이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명예? 권력! 뭐라고요? 사랑이요? 네!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사랑이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 그리고 포피, 하치, 고마워. 너희들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가 고맙지. 윙클 덕분에 우리도 이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고 무서운 마녀가 사라져서 정말 행복해. 자이도 안녕! 안녕! 2018 신화 푸드리아 요리 축제 올해의 셰프는